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오늘 4주 시간은 제목은 배우 황신의 시청자 기억 속에 사라지나 사라질까 사라지나라는 제목입니다. 시청자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면 이제 그 인생은 다 그쪽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 황신혜가 배우로서 이름을 놔가지고 뭐 지금 크게 그냥 성공했다고 봐야죠. 뭐 배우가 아니었으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죠. 배우가 됐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황신혜 씨 하면 옛날에 80년대 초부터 대단한 인기를 대한민국의 남성들이라면 다 좋아했던 최고의 그런 배우였습니다. 황신혜 하면 다 뭐 진짜 기절을 하려고 뭐 황신혜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황신혜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왕성한 활동을 끝내면서 점점 이제 그 기억 속에 사라지더니 이제는 황신혜라는 이름이 이제 점차 기억 속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황신혜를 좀 이렇게 사주풀이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지인 후학인들, 구독자들, 황신혜한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뭐 황신혜. 지금 젊은 사람들은 황신혜가 누군지를 모르죠. 네. 그래서 황신혜가 앞으로 운이 있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일락서성이 될 것인가 요걸 보겠습니다. 자, 황신혜 씨 사주를 보면 기토일주 병화에다가 계수에다가 뭐 이 묘목에다가 진토에다가 토에 그러니까 3월 네. 3월 토왕교 진월에 네. 임묘 진월에 토야 진월에 겁재격 사주라고 봐야지 겁재격 사주. 자, 겁재격에 토가 왕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당연히 신왕 제왕 한 사주 돈을 많이 보면 그러면 시간 자체가 임신시나 계유시가 된다고 봐야 돼요. 시가, 네. 시 자체가, 뭐, 임신시, 계유시 아니면 갑자시 이제 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왜 수가 들어오면 신시가 되면 신자진수국, 자진수국 해갖고 물이 왕해야 돼.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되려면 신왕, 제왕 해야 돼요. 신, 왕. 내가 신왕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재성이 왕해야 돼. 신왕, 제왕. 이런 사주가 되면 부자가 돼. 그래서 지금 신왕 사주로는 딱 구비를 딱 갖췄잖아. 신왕으로 이렇게. 네? 화생토였고, 겁재격 사주에. 그래서 제가 왕이어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됐어? 진중, 이 계수가 제가 있는데, 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임신 계유시가 아닌가, 이렇게. 임신이나 계유시가 되면 돼요. 임신지 같으면 제가 또 있는데, 신자진 수국하니까 제가 왕해진다고. 그래서 지금 임신, 계유시. 계유시가 어떻으면은, 또 편제 떠 있는데, 유금이 진유학금 되어 있으니까, 금이 절초봉생을 하기 때문에 도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황신혜 씨는 57살이 가면서부터 임술대운의 여서부터 끝나요. 여서부터 내리막길. 내리막길, 하강이. 하강해, 내리막길이. 자, 경신신유는 그래도 금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활동을 뭐 CF도 찍고 뭐도 하고 여기 저 이남 여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뭐 돈 있는 사람 만나 결혼도 해보고 뭐 돈도 많이 벌 많이 챙기고 경신신유에서 여기 금문에서 했어요. 자, 금문에서. 자, 근데 이제 와갖고 이 임술 예 여기 임술에 백호대운에 들어와요. 백호대운에 들어오면서 이 토가 진술충을 때려버리면 57, 8, 9, 10, 그게 61. 이제 올해 금전 내년부터 내리막길은 타고 간다. 이렇게 보면 돼. 갑진년. 금년 하반기 2023년 개면년 개면년 하반기 금년 하반기 23년 개면년 하반기부터 내년 2024년 갑진년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온다.
67이 되면 황신에는 옛날에 황신에 옛날에 김세련아 꼴 같은 그런 꼴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황신에는 좋은 운은 다 갖고 지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잘 지키고 가져서 말년에 잘 순탄하게 가시는 것이 최고로 좋은 그런 지금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금 지금 황신에 이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뭐 이제는 그 황신에 글쎄요 조금 이따 보면 다 이제 꽃이 할머니죠. 우리 옛말에 뭐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천하의 양귀비도 지는 호박꽃보다도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아무리 이뻐도 늙으면 추악해. 김세련아 옛날에 그 대통령이 찾지 않은 어떤 역대 대통령이 다 김세련을 찾았다고 하는데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늙으면 추악해요. 그래서 젊으면 코박꽃도 이쁘고 늙으면 향기비도 추잡한 거야. 그래서 황신에 이제 그 황신에의 끝은 우리 연예계 배우 쪽에서 이름은 이제 끝이 나고 황신에가 남은 돈 그리고 지금 57부터 67, 10년 안에 개박살 나니까 그 개박살을 그걸 조심해야 돼. 황신애가 자기가 겸손하고 수분하고 자기가 조금 하심하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말년을 잘 지키는데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이렇게 되면 슬픔만 괴로움만 비참함만 말년에 남아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배우 황신의 시청자 기억 속에 사라지는 황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